곳곳에 고즈넉한 가을 풍경은 한아름 담아왔거든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네, 기대됩니다. 자, 그럼 이모영 리포터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이모영 리포터, 오늘따라 참 행복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나요? 네, 행복합니다. 저는 완주 고산에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명절도 다 지났는데 왜 시장을 다녀왔느냐? 이곳에 가면은요, 특별한 한우 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왜 행복해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비가 오는데 호영이가 왜 여기 서 있느냐고요? 이곳은 바로 9월에 개장한 고산시장입니다. 5일마다 열리던 고산시장이 연중 무휴 문화경관형 테마장터로 새 단장됐습니다. 한우 조합을 얘기해야 되는데 고산시장에 있느냐? 아,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따라오시죠. 로컬푸드 1번지의 고장 완주, 농산물만 풍족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새 단장한 고산시장 안에는 위품 당당 한우 판매장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전국 1호 한우 협동조합. 네, 맞습니다. 제가 잘 찾아온 거 맞습니까? 네, 정확하셨습니다. 전국 1호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전국 1호, 전북 1호, 완주군 한우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네. 고산면과 비봉면, 그리고 화산면 일대에 110개 한우 농가가 똘똘 뭉쳤는데요. 아, 근데 여기 보니까 네. 고기가 별로 없어요. 네, 저희가 지금 하루에 소를 4마리, 5마리씩 잡고 있는데, 꺼내기 전에 손님들이 사가셔가지고 지금 물량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글쎄 입소문이 났나 보네요. 아 맞습니다. 하나라도 더 사가려고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지역에서 자란 한우를 지역에서 바로바로 판매하니 육지 그냥 살아있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 인기가 대단해요. 이거 지금 다 사시려고 지금 올라놓으신 거예요? 가족끼리? 네. 네. 와. 오늘 제 생일이니까. 아 오늘 생일이세요? 만나서 한번 실컷 한번 먹어보려고. 자주 오시나 봐요, 그래도. 아, 그럼 매일 와요, 이거. 매일 와요. 매일 와요. 낮에 비빔밥 한 그릇씩 네. 7,000원에 네. 먹으면 아주 좋아요. 아, 고기도 120g 많이 넣어주고. 네, 그래서 피부가 좋으시구나, 아버님. 본래 피부는 좋은데, 이거 먹으니까 더 좋더라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니 가격의 거품도 확 빠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게요. 좋은 품질에 또 저렴한 가격까지 그야말로 놓치면 안 되겠어요. 네, 안 사면 손해인 겁니다. 네. 전국 1호인 거 혹시 아세요? 네? 전국 1호예요, 협동조합이. 한우 협동조합. 아, 여기가요? 전국 1호. 예. 전국 1호. 그러니까 전주에서 물밀듯이 엊그저께 4일 날 물려오더라고. 아. 차가 받칠 데가 없었어요, 고산에. 골목마다 다 받쳐 있었어. 이거 생겼다고? 고산 장날 이대 이렇게 큰 장은 나는 처음 봤어. 한우의 모든 부위를 시중보다도 30% 정도 싸게 살 수 있으니 기름값 빼고도 남습니다. 그러겠네요. 서울서까지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서울에서 사러. 오셨어요? 네. 고기 사러? 네. 소문은 어떻게 듣고 오셨어요? 여기가 내고장이니까 예언님은 내고장에 팔아주라고. 아 그렇게 해서 현재 서울에 사시는 데도 이렇게 내려오셨구나. 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싸대면서요, 한우가. 싸는 걸 떠나서 믿을 수 있잖아요. 아, 믿을 수 있고. 촬영이 끝날 때까지 한우가 남아있으리란 보장이 없어서 제가 먼저 좀 챙겼습니다. 모든과 한우 중심, 아이고 가지고 계산하고 2층으로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다 드시게요? 네, 그렇죠. 뭐 서둘러서 제 몫을 챙기고 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봉이 났네요. 네, 정말 간발의 차이로 점심거리 챙긴 겁니다. 판매장 1층은요, 식당입니다. 1층에서 구입한 한우를 가지고 가면 1인당 상차림 비용 3,000원에 원하는 요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모임이세요? 제 모임? 우리 고산국민학교 고산국민학교 38회 동창. 저는요, 어른들이 주시는 거 거절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한 개, 두 개 넉넉히 받아 먹었는데 고기가 녹아요, 녹아. 그냥 사라지는군요. 고기도 맛있고 네. 가격도 저렴하고 네. 그러니까 고산 그 새로 시장이 생겼으니까 네. 저 많이들 오셔서 이렇게 잡수시라고 이렇게 선전 좀 오고 싶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예. 네. 따봉입니다. 와, 이 소리만 들어도 벌써 배가 고프네요.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이 포트 와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 보이세요. 이렇게 쉽게 부담.